그러면 당첨자입니다. 네. 시장이죠. 우리 김태현과 신봉선 씨를 네. 잘 속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허풍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세요? 이름하여 시장을 속여라. 스크린. 스크린. 누구냐? 누구의 비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때문에 술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또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하고 그리고 또 폐까지 그리고 미네랄까지 피부에 좋으면 뭐든지 다거든요. 근데 여성스러움의 최고는 화장실 갈 때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촛불을 들고 갑니다. 네? 촛불이 냄새를 막아준다고 근데 소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소리를 냈어요. 그때 지가 굉장히 무안했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아, 나 샴푸도 그래 먹다고 그러죠. 이거 내가 인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잠깐만요. 근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람의 포인트는 VCR 도중에 여성스러움의 최고는 화장실 갈 때 있다고 했거든요. 네.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라는 뜻입니다. 아, 제가, 아 그렇죠. 경험자가 알죠. 저기 윤지 씨 가스 잘 차요?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요. 네. 화장실에 가서 꼭 멀리 있는 거 가고. 맞아. 예. 맞아. 솔직히 하루에 평균 한 몇 회 하십니까? 몰래 한 5회 합니다. 진짜로? 5회. 조금 아까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떨린다 진짜. 아까 윤지 씨 방에서 나를 부르는 거야? 왜 윤지야? 그러니까 왜 오빠? 아니 그러니까 붕! 그러니까 아니요 오빠 왜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샴푸통으로 커버가 될 정도의 소리였습니까? 샴푸통이 이렇게 폭 그러니까 으깨져야지 그러면 가려져요. 샴푸가 별로 네. 없어야 돼요. 아, 네. 많이 있으면 그 그렇지. 샴푸에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소리가 네, 덜. 그리고 그런 단단한 것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플라스틱인데 말랑말랑한 거. 이런 하나 씨 얘기 맞아요? 네, 제가 진짜 먹는. 족족 바로 그냥. 아, 너무 족족 바로. 네, 저희 친척 오빠예요. 아, 그랬구나. 친척 오빠요? 친척 오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구호인이라고. 구호인이요? 진짜 친척 오빠입니다. 네. 나는 친구 이름을 구호인. 긴 머리가 샴푸를 빨리 쓰기 때문에 그런 샴푸통 적립이 가능해요. 그리 씨의 머리 잘 안 감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누가 그래요? 사람 멤버들이 얘기해. 진짜 애들 쓸데없는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그리 씨, 여신이잖아요. 네. 제가 사실 겉으로는 이러고 다녀도 정말 속이 골맞습니다. 야.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DJ 할 때도 옆에 초키고예요. 아 그때도 무섭겠다. 그럼 DJ 할 때도 게스가 신동 씨랑 같이 하는데 신동 씨 웃을 때. 아, 야 우리 멤버 크게 웃을 때 그때 한번 했겠네. 네. 자 그러면 황현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맞죠. 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민이라고요. 김경민 선배님. 김경민. 예. 허경환 씨.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생리현상이에요. 아.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건데. 서울말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서울말로. 부앙! 하는데 정말 그 변기에 있는 물을 모세처럼 갈라본 적 있어요? 진짜? 아, 맞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 얘기하고. 모세. 아니, 그만큼 내 얘기 확실하다는 거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손길석. 손길석. 아, 길석이 약간. 효동 씨. 제 친구 맞아요, 저. 진왕이라고. 임금왕 할 때 진왕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 저 헌팅했어요, 친구를. 너무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럴 때 없어요? 동성친구 헌팅할 때 없어요? 너무 친해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 너무 남자다울 것 같아가지고. 같이 다니고 싶어.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럼 시간 괜찮으시면 가까운 PC방에서 게임 한번 하자고. 자, 한민관 씨. 제 친구가 누구냐면 네.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이름이 원래는 김잭이에요, 김잭. 야, 미국어라는 영어 이름에 잭 붙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럽냐? 김잭! 미국에서 태어나서 김잭! 잭! 제가 원래 하루에 한 번밖에 화장실을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나면 먹는 게 없으니까. 네, 비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냥. 정신과 제대로 알고 있네요. 양구치 씨. 예. 왜 이렇게 안 웃고 땀만 흘려요? 아니, 저는 네.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무난하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김잭에서 터지니까 불안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이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잭을 흘려요.
갑자기 저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나? 제일 높으로 만들어야 되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저 친구의 이름은 어디 살던 친구입니까? 아, 저 친구는 17년 동안 오사카에 있었어요. 오사카에. 네, 오사카에 마사키상. 마사키상. 마사키상이고. 마사키상이 한국말 너무 잘하네. 엄마가 한국 분이에요. 아, 엄마가. 아,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성함이 김복순 씨고, 일본이 아, 나카시마 미코상. 어머니는 나카시마 미코상. 아버지가 아, 켄도 마하사키상. 마하사키요? 마하사키상. 마하사키라며? 마하사키가 어려서 아들의 이름은 빠르게 마사키로 이렇게 지었다. 아니,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지? 나카시마 미코상. 나카시마 미코상. 이 친구가, 아, 그리고 카라의 팬이에요. 아. 어,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카라를 만나면 사인 CD를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그건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옛날 꽁트 호흡도 적절히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요. 아, 평소에 술을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술 안 마세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어, 아, 그래요? 소연 씨 정말요? 네, 진짜 안 그렇게 생겼죠. 네. 근데 진짜 술 못 마셔. 자, 이제 모든 게스트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시장이 결정을 해서 그분 어깨에 손을 얹고 네 비밀이지? 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 과연 누구의 비밀이었을까요? 하나, 둘. 자, 여성 쪽인가요? 남성 쪽인가요? 셋! 허경환! 뭐? 비밀이지? 허경환? 어, 질문도 안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과연 허경환 씨일까요? 정답! 시크릿. 시크릿. 누구나 누구의 비밀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환이랑 친한 형, 청하입니다. 청하나. 지금은 허경환 씨! 속았어. 저는 디테일하게 봤어요.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는 남성분일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오늘 머리 묶어 나오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네. 마찬가지로 생각한 게 그래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우리 대표 여자 가수들인데 저거를 회사에서 막았죠. 예. 예? 그 저걸 뭐 샴푸통 밟고 막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또 술 안 먹고 피부 관리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허경환 씨잖아요. 네. 아, 허경환 씨. 네. 아니, 화장실에서 초를 가지고 가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니까 방을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볼일은 봐야 되겠고, 약간 장패가 해서 또 향도 제가 피우긴 펴요. 왜냐면 들어갔을 때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향을 피우고, 향부터 큰 게 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면서 힘주면서 빡 하니까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샴푸통을 좀 밟았던 기억이. 아이고. 네. 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밀을 공개해야 됩니다. 네. 과연 누구 비밀을 공개될지. 어. 자, 비밀 보겠습니다. 어. 시크릿. 시크릿. 허큐리. 덴마크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신동입니다. 반갑네요. 사실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최근 들어 다이어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뭐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얼마 전에 시작한 덴마크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우리 규리 씨가 지금 덴마크 다이어트 중인지 아실 거예요. 덴마크 다이어트를 발표한 후 바로 다음날 오빠 곱창이 땡겨요. 매니저 오빠 곱창 좀 사와요. 바로 곱창을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덴마크 사람들은 곱창을 즐겨 먹는 걸까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니 근데 덴마크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 식단법이 있는데요. 네. 뭐 한 끼에 뭐 자몽 하나, 뭐 토스트 한쪽 이런 식으로 염분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세 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라디오가 맨날 그 심야 시간대에 있거든요. 밤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그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 정도라.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시간에 내가 자몽을 먹어가며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곱창을 결국엔 먹었네요. 네, 아, 근데 또 먹는 게 자체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영 씨 친구분이 이렇게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먹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 배불러 그러는데 가운데 정말 제일 등치 큰 친구가 아. 배부른 게 뭐나? 배가 부르다는 게 어떤 느낌이 나? 난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나? 그 느낌이 뭐나? 배부른 느낌이 뭐나? 배부른 느낌이 뭐나? 네, 정준하 씨가 제 매니저에서 처음이었을 때가 허리가 30이었어요. 29, 30. 그러니까 지금 한 2, 30kg가 찐 거예요. 제가 형 너무 많이 쪘어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보는 앞에서 야, 잘 봐.
거기 선식이죠? 60일치 주세요. 이야. 그래서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만났어요. 근데 더 찐 거예요. 그래서 형 뭐야? 했더니 야 거기 선식 그거 엉터리야. 그래? 형 어떻게 먹었는데? 했더니 선식 먹고 아침 먹고 선식 먹고 선식 먹고 선식 먹고 아니 그치 이제 여섯 끼를 먹었어요 하루에. 아니 그치 그러니까 더 찐 거예요. 예예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계속해서 NS윤지 장 가겠습니다. NS윤지 시크릿 시크릿 NS윤지 과격한 드라이브. 어 뭐야? 안녕하세요. 저 친한 선배 김영준입니다. 그 윤지가 운전할 때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조수석에 탔는데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택시가 좀 시비를 걸어서 택시 운전 기사분이랑 슬슬 대결의 구도로 갈 정도로 열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신호등에서 멈추는 순간 창문을 열더니 야이! 이잇! 네. 지금 이 정도까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택시기사분이 정말 놀래서 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 또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 어딜 쫓아? 스케줄이 바로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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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좀 조심해야 될 친구구나. 윤지씨가 여자지만 성격은 남자다운 그런 갈질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조금 더 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완전 시크릿인데! 성격이 있네요. 몰랐어요 진짜. 다른 여자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차 종류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마구 달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살짝 껴들었는데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마 창문을 내리고 못하니까 살짝 네 이렇게 염으로 네. 운전할 때 어떨 때 가장 화가 나요? 앞에 끼어들면 막 쫓아갈 때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압구정을 나가고 있어요. 한남대교 쪽을 건너서. 근데 한 분이 저를 너무 화를 나게 해서요. 한 1시간 정도 쫓아가서 제가 저녁 진짜? 약속을 1시간 늦은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쫓아요? 지역이 어디까지 쫓아요? 최소한 양수리까지는 것 같은데요. 광명까지요. 한남대교에서 근데 또 성격이 소심해서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냥 왜 쫓아갔어? 분이 나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레이서가 갑자기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울컥하거든요. 자, 여자분한테 야단맞은 되게 부활아 씨 운전 스타일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아 제보 들어와 있네요. 뭐예요? 네? 부활아 씨. 부활아 시크릿. 부활아의 운전신이요? 시크릿 부활아. 직진 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친언니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제가 오늘 고발할 하라의 비밀은요, 하라는 주차를 못합니다. 직진만 하고 후진을 못하는데요, 집을 찾아갔는데 발레파킹만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번거롭게도. 하라야 주차 좀 빨리 배우자. 아이고. 이거. 야, 그러면 저기... 한남대교 잘못 건너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진입한 부산까지 가시겠네요. 이야. 이제 운전을 처음 할 때 언니를 이제 제가 태우러 갔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무섭잖아요. 이렇게 조금 주차하기도 힘들고 후진하기도 무섭고 좀 미숙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언니한테 언니 발레파킹 되는 곳만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그런 적 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잘해요. 아이고 지금은 이거 다 해요? 에? 이거 다 해요? 아니요, 그거 안 하고 후방 카메라 달았어요. 아 이거? 아 이거? 그 사고 난 적 없어요? 있어요. 그 주차장이 조금 좁아서 이렇게 살짝 나갈 때 몇 번 좀 기스난 적 있어요. 그 정도. 아니 근데 긁혔어. 활동하시니까요. 남성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오고 이러면 상대가 여성분이고 너무 아리따운 여성분이 나오면은 태도가 좀 바뀌잖아요. 달랐어. 예. 차를 그때 새로 샀었죠? 네. 예, 양배추 씨가.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뭐가 콩해요 뒤에서. 근데 누가 봐도 뭔가 사고가 단단히 났구나 해서 난리가 나서 나갔는데 아리따운 분이 참 나오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해요 근데 괜찮다고. 아 왜냐면 제가 누가 봐도 범부가 이렇게 쓸데없는데 뒤에서 나온 거잖아요. 뒤에서 나온 거예요. 뒤차는 생각 안 하고 너무 빨리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뒤에 분이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뒤에 잘못이에요. 100% 뭐 가시려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가
조금만 더 가서 브레이크를 밟았었는데 너무 부정거려서. 잠깐만요. 그러면 봉선 씨가 뒤에서 한번 박아.